오, 돈박스다. 클럽 음악을 틀어놨다. 하티는 두 번째 파티 멤버다. 회복 담당. 파티에서 음식을 맡고 있다. 안타깝게도 하티가 주문한 케이크는 평온 어딘가에서 망가져버리고 말았다. 먹었나 보다. 환영해. 코트 받아줄게. 그리고 변기에 전하는 거야. 하! 변기 같은 건 없잖아. 야구는 어때? 그래, 먹다가 목에 걸려라. 얘들은 안 먹을걸. 트위스터 놀이하자. 우리한테 다가오지마. 우리끼리 덕후이거든. 내가 첫 번째 파티 멤버야. DPS 담당이지. 가자. 자전거가 침대에 정성스레 눕혀있다? 음악 플레이어다. 땅 파는 저거 구멍이. 내 상 좀 해줘라. 불쾌한 벌레들아. 진짜 벌레가 있는데? 대화. 당신에 나는 퍼즐의 공주야. 룰스 카드라고 하지. 취미는 캘리그라피, 줌법, 곤충 채집, 투옥. 그리고 지하과목 산책하기라네. 그대 벌레들도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 우리랑 거래하는. 아! 그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지 벌레들이여. 군사 자금 말이야. 그래야 내가 그대들을 포도처럼 짓밟아 제일로 감미롭고 성숙한 음료를 빚어내지 않겠나. 복수라는 이름의 포도주를. 아, 이 몸도 정말 유쾌하단 말이지. 왕. 우리의 왕 되는 자는 잔인한 공포의 독재자라네. 하지만 이 나를 퍼즐의 공작으로 지목하는 현명함도 갖췄지. 다른 쟁쟁한 우부들이 모두 해고되거나 투옥된 다음이었지만. 자유로운 국왕파야 만세! 반면 그 아들은 아무리 외롭고나도 골칫거리라네. 매일 귀찮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게다가 나를 보조 아빠라 부르지. 우린 혈연 관계가 아예 없다. 이 물방개녀 같은 녀석! 이 아비 덕에 응대해주는 줄 알라고! 그놈의 MP3도 듣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달콤한 죽음의 노래를 듣겠다. 어쨌든 그 녀석 잘 지내는가? 산다. 그래도 가격은 괜찮은데? 여기 BGM 되게 좋네. 내꺼가 누구꺼지? 내꺼구나. 내꺼 팔자. 친절한 사람이야. 엘리베이터? 응? 여기가 막층인가 보다. 그러면 거기 물음표 가자. 에? 잠깐만. 그 물음표 갈래 했는데.
갔다 오자. 물음표. 가자. 여기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 꿀꿀. 너무 외로워요. 나는. 그런데 손님 세 명이잖아. 누구신가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라세. 이쪽은 크리스고. 넌 대체 그 안에서 뭐 하는 거냐? 난 결백해요. 결백해. 그냥 놀이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시시한 왕이 그런 놀이는 꼬치똥이라고 생각했죠. 별로 저를 가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난 빠릅니다. 빠르죠. 똑똑해요. 똑똑하죠. 놈들은 날 쫓아서 놓쳤어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가뒀죠. 온 세상을 두른 감옥을 세워서 말이에요. 이젠 나만 자유로운 몸이죠. 자유? 철창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렇게 안 보여요, 라이터들은? 좋아, 그럼 우리한테 볼 일은 없겠군. 그렇진 않아요. 나 이 작은 자유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져요. 그러니 나랑 놀이를 하지 않을래요? 진정한 자유가 뭔지 내가 보여줄게요. 게임을 한다. 열쇠를 찾아요. 그럼 자유를 줄게요. 열쇠는 눈을 피해 숨었네. 늙은 상인이 비밀을 아네. 늙은 상인이 비밀을 아냐고. 나 없는데? 그럼 전체 부분을 얻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그런 골치...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거야? 눈에 안 보이는 곳이야. 중요 아이템? 어? 대장장이 어딨지? 케이크 그쪽이었지? 맞지? 맞다. 오케이. 아. 룰스루가 뭐야? 못 알아볼 정도로? 톱케이크? 여기서 사용해버리면 큰일 나겠다. 160? 이거 갖다 줘야 되면 갖다 줘보자, 일단.
이쪽 방향 맞던가? 아닌 것 같은데. 맞던가? 아, 오지 마. 오케이. 맞다. 주자. 저급 케이크? 영원히? 오. 이거 하나 먹어보자. 그럼 또 주나? 뭐야, 안 주잖아. 다 쓰고 나서 주나 보다. 최상층으로 가는 거. 거기까지다 벌레들! 이 썩은 것 같아. 그대들이 나의 퍼즐을 속임수로 통과했을지 몰라도 전투에서라면 산산조각이 날 운명! 자, 잡배들이여 단단히 각오하도록! 아! 이 뭔지 모를 것과의 싸움을! 응? 전에 본 적이 있잖아! 그런데 왕관이 약간 다르게 생겼어. 똑같아 보이는데. 그렇다. 이것은 나의 제어 왕관으로 원반향 생물은 무엇이든 조종할 수 있노라.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똑같아 보이잖아. 그래, 제어 왕관은 고통스럽지. 하지만 곧 안식을 찾을 수 있을 터. 이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 그대들을 보게 된다면 말일세. 그 아무튼 그게 또 왔다. K라운드. 수지야, 행동을 해보고 싶은 거야? 좋았어.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거 뭐라고 해야 할까? 일단 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물론이지, 수지. 말만 해. 전에 때린 걸 사과하고 싶은 거지?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봐. 크리스! 저 왕관을 벗겨야 해! 랄세를 던질 건데 좀 도와줘! C로 각도 조절. 왕관 조금 흘려내렸다. 에야. 20%나? 으아! 좀 더 위로 해보자. 왕관만 노려볼 수 있나? 많이 흘려내렸다. 오호. 징그러워. 승리했다.
뭐야, 저 정도밖에 안 줘? 참으로 영특하군. 아주 지혜로워. 해낼 줄 알고 있었네. 위대한 영웅들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그대들의 역량을 보기 위한 시험이었다네. 하지만 승리하였군. 자, 이젠 그 무엇도 그대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도다. 나조차도 자네들을 가로막을 수 없었으니 말일세. 근데 당신 행운이 함께하길 영웅들! 갑시다. 뭐하는 친구인지 모르겠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화려해? 왕좌. 왕좌가 있다. 몸부림에 부서진 것 같다. 얼마 거대한 거야? 금이다. 탐욕으로 빛난다. 아, 벽에 거는 깃발이다. 몸부림에 뜯겨나온 것 같다. 몸부림으로 보인다고? 저게? 뭐 여기 뭐 열쇠 조각이라던가 그런 게 1도 없네. 다시 돌아가야 되나 싶기도 한데. 어, 랜서다. 오랜만이야. 야, 저거 랜서잖아. 아빠인가 봐. 오빠. 랜서, 내 아들. 명령대로 라이트너들을 제거하고 왔느냐? 아니요. 그렇지만 더 멋지게 해냈어요. 굳이 그 녀석들과 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아빠랑 얘기만 하면. 살아있다고? 네. 아빠도 걔들이 마음에 들 거예요. 수지란 애가 있는데 보라색에 힘도 세고 또. 놈들은 어디 했지? 뒤요. 야. 만나서 반가워요. 랜서. 랜서, 나의 아들아. 네, 아빠? 내가 한 말을 기억하느냐? 너무 정붙이지 말라고요. 실패했구나. 헐, 지금 왜 저렇게 드는겨? 놈들이 감상벽으로 널 더럽히고 말았어. 벗어나라, 랜서. 놈들은 널 아끼는 게 아니야. 그저 우리의 소중한 샘을 없애려는 것뿐이다. 저것들은 쓰레기다. 아니에요. 뭐라고 했느냐? 놔라. 이 손을 놓으라고. 그럼 이건 어떠냐? 당장 무릎을 꿇고 니놈들의 분수를 깨닫지 못하면 이 녀석을 아래로 떨어뜨려 죽여버리겠다. 에? 아버지 맞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한테? 어쩔 테냐, 라이트너. 듣지마 수지. 그랬다간 아빠가. 똑똑히 보아라, 랜서. 라이트너와 친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뭐야? 오, 랜서 뭐야? 헐. 무슨? 이 배신자 녀석! 이리 와라! 좋아, 더는 못 들어주겠군. 네가 뭐라고 그딴 짓을 하는 거지? 내 백성들에겐 영웅이지만 너희에겐. 에? 악당이지. 징그럽게 생겼다. 왕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왕. 대화. 방어. 수지는 왕을 설득하려 했다. 좋아, 잘 들어봐. 랜선 내 친구야. 그러니까 너를 해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면. 내가 죽는다면 그리들 하지. 내 아들에게 괴물의 본성을 드러내보란 말이다. 좋아, 내가 어디까지 할지 궁금하다 이거지? 수지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 대화가 레드버스터로 바뀌었다. 뭐야, 간단한 거야. 헐. 랄세이는 왕을 설득하려 했다. 당신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세계에선 꼭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 노력해본다면 분명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참으로 아둔한 소리를 질거리는군. 에서카드가 자신의 순진함조차 깨닫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자, 네가 받드는 한심한 라이터들과
함께 사라지도록 해라. 미안하지만 나랑 친구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랄세이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 대화가 이중회복으로 바뀌었다.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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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놀아주신다. 우와 우와 우와. 이중회복. 내가 대화해보자. 당신은 왕을 설득하려 했다. 에벌 다물라 빛의 사자. 너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사명을 거스르는 거. 기사의 뜻대로 니놈들의 심장을 조각내리라. 당신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 대화가 격려로 바뀌었다. 네. 격려. 루드 버스터는 뭐야? 아 싸워? 뚜껑 패야 되는구나. 예. 천장이 흔들린다. 야 그냥 때리자 야. 포기하지 마라. 아,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아, 뭐 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야, 이걸 어떻게 해? 저거 동시에 다 맞춰야 되는 거였어? 야, 씨. 새로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 어허, 데미지 좋아. 아야 어려워. 오케이. 전체 공격이다. 야야 이거 이제 공격이 미쳤어. 아, 이거 피해야 돼? 어마어마. 어허. 야야야, 너무 어렵다.
아, 나 여기 이게 약해. 레드버스터 하고 싶은데. 기사? 어? 그만. 이만하면 됐어. 너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건 잘 알았다. 긴 전투에 지쳐버리고 말았어. 라이트는 리어, 내가 조금 잔혹하게 둔 것 같군. 사실 내가 늘 이렇진 않았네. 한때나마 다크너와 라이트너가 조화롭게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지. 다크너가 평화롭게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시절이. 내가 그때를 그리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왜 그래요 갑자기? 어쩌면 자네들이 옳은 걸지도 모르겠어. 부디 서로 무기를 거뒀으면 좋겠군.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